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교정 레슨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똑바로 멀리 보내고 싶어 하시죠. 제가 오늘 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클럽이 스윙을 하면서 다니는 길이 아웃 투 인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공이 깎여 맞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 순간 이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슬라이스가 나가는 경우인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스윙을 봤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클럽의 코킹을 너무 오래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왼발 쪽에 있다 보니까 손을 공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 나오게 되는 동작인데요. 자, 우리가 이 드라이버를 칠 때 방향성을 확보를 하려면요. 맞는 순간에 내 손과 클럽이 이렇게 몸 앞에서 풀려야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고 내가 원하는 타겟 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코킹을 끌고 가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상체가 왼쪽으로 덤비면서 아웃 투 인 궤도가 나오기가 쉽고요. 또 클럽이 풀리는 위치가 공을 지나서 왼쪽에서 풀리기 때문에 열려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래 끌고 가는 샷. 자, 이런 식으로 오래 끌고 가게 되면은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깎여 맞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일석이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어드레스를 해준 상태에서요.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클럽 헤드를 오른발 앞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 위치에서 스윙을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의 위치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요. 상체가 왼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인아웃 궤도로 공을 칠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 스퀘어를 만들려고 휘두르다 보면은 로테이션 타이밍이 앞당겨지면서 실제로 공이 있는 왼발 쪽에서는 평소보다 헤드가 닫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평소처럼 어드레스 하셨다가 헤드만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공을 칠 거예요. 자,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연습을 하고 다시 원래 위치대로 클럽을 놓고 공을 쳐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클럽 헤드를 오른발 쪽으로 옮겨갈 때 절대로 팔로만 보내서는 이건 효과가 없어요. 내 상체도 같이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하고 이 시작 자세 때 내 명치 앞에 손과 클럽 헤드가 같이 있어야만이 이 자세로 쳐야만이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자, 원래 위치대로 클럽을 놓고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게 된다면 오른쪽으로만 날아가던 공의 구질이 점점 타겟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슬라이스 교정할 수 있는 일석이조 연습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대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더 이상 슬라이스가 아니라 필드에서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 샷 날리시길 바랄게요.